정용실의 뉴스 프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오늘부터 생활 속의 거리두기가 본격 시작이 됩니다. 조용한 전파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100일을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우린 잘 극복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국민적 연대와 협력을 꼽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주요 복지단체, 재단 등에 전해진 이 국민 성금 액수는 뭐 역대 자연, 사회 재난을 통틀어서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죠.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 또 익명의 소액 기부가 늘었고요. 방역 관련 자원봉사 활동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또 나보다 남을 위해서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쓴 개개인들의 그 노력까지, 그야말로 시민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견뎌낼 수 있을까 싶었던 힘든 시간은 좀 지나갔는데, 또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전히 시민의 힘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자, 5월 6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와 논평은 뉴스픽에서 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시각으로 문화와 사회 현상을 보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대중매체 소재로 자주 다뤄준 룸사롱 문화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윤주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리는 국제뉴스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저희가 계속 열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오시는데 최희철님, 산속전원생활님, 김복경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남성이 들어도 좋은 방송이라고 김복경님께서. 아, 당연하죠. 남녀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와서 들어주셔야죠. 자, 그리고 최희철님, 여상영님, UCCI님, 서은교님 들어오셨어요. 최성우님, 신정수님, 박진호님, 방산월님, 이지형님, 네, 남성에게 더 도움이 되는 브런치, 조혜숙님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혜숙님께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 힘을 발휘하는 우리 국민들, 코로나의 역습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도 뉴스픽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영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좀 약간 긴장이 풀리셨죠? 생활 속 거리두기 어떠세요? 아, 생활 방역 시작이라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제가 한번 숨통이 트인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제 식당에 가봤더니 많아요? 정말 사람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긴장의 느슨함은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조심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아, 마스크는 약간, 다 쓰고 다니시고. 네, 식당 안에서 밥 먹을 때만 빼는 걸로. 네, 그래서 아마 일상과 방역이 조화로운 나날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5월 하면 또 봄나물 계절이잖아요. 아, 너무 좋죠. 예. 제가 존경하는 분이 명이나물을 직접 이렇게 장아찌처럼 담그셔서 조금 주셨는데, 너무 이게 뭐라 그러죠? 행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집에서 만드셨을 때 조금씩 나눠 먹는 게 어느 순간부터 맞아요.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것도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시골에 다녀왔잖아요. 네. 그런데 쑥을 한번 캐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게 쑥이 엄청 자라가지고 쑥대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쑥대밭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도 타이밍이 있을 텐데, 어리고 네. 작은 쑥은 맛있는데 저렇게 커버리니까 쓸모가 없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왔습니다. 아,
뭐든지 때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방송해야 될 때 아닌가요? 뉴스를 전해보도록 하죠. 자,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직 등 지금 모든 취업자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전혜원 평론가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쉽게 말하면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주장이 여당과 정부 고위관계자들팀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전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를 겪은 이후의 그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예. 법과 제도 바깥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좀 살펴보면 한정희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를 했던 내용인데 고용보험을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에게도 적용하게 하자는 내용인데 야당이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장을 조금 쉽게 설명해 보자면 예. 일단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에게도 좀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이 모여지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도 많이 다뤘던 부분입니다. 이 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죠. 특수고용 노동자. 그렇죠. 예. 배달 앱 통해서 많이 드시는데 그 배달을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고 또 뭐 송 박사님도 저도 프리랜서인데 네. 뭐 그나마 송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불안정한 일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이 좀 확대돼야 되고 또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지금 실업 급여 받는 분들이 있는데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고용보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21대 국회로 넘어가서 안건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지금 오히려 말이 나왔을 때 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하자. 20대 국회 마지막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예.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이 다 힘들어하셨지만 그중에서도 광범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그걸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아요. 전 국민 고용보험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고용의 사각지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생계가 막막한 이들도 많고 해서 전 국민의 고용보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좀 섭섭산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은 맞습니다만 이게 단계적으로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네. 지금 고용보험 기금 자체가 작년만 해도 적자가 지금 2조 877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예. 이거를 수준을 더 높이다 보면은 아마 재정 건전성에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보험료율 자체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고용보험은 지원금이 아니라 보험이에요. 그래서 사업주나 본인이 내긴 해야 되는 거죠. 사업주나 근로자가 같이 내야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자영업자가 뭐 이거 가입을 원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지는 프리랜서로 나눠졌을 때 고용보험에 정해진 어떤 그 기간만 딱 채우고 이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규직이 했을 때는 저분들은 고용보험을 다 타서 가는데 우리는 혜택을 못 내고 돈만 낸다.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득 보는 사람 따로 있냐라는 형평성 논란이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일단 문제고 지금 전평론가 얘기하신 우리가 얘기한 특고직이라든가 이런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또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이끌어내는 것이 좀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인식이 바뀐 보험이 건강보험이죠.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군이냐 논란이 일었지만 저는 이번에 건강보험 체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국민들이 정말 체감하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용보험도 역시 많은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지금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문제가 발생하는 되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사후에 이것을 처방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 일자리 청취를 하겠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제가 지역에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차라리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일종의 고용보험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권이 조성되거나 어떤 사업주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정부에서 그런 국비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정작 잘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오히려 고용보험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을 할 경우 4대 보험 부분에 대해서 그 고용 주질이 좀 어렵다 이런 지원이 나오니까 예. 4대 보험을 일부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 고용을 좀 촉진시키는 방안에 검토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유럽식 겐트 시스템을 검토한 또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네. 예를 들면 뭐 근로자하고 기업이 이제 한 달에 15만 원을 냅니다. 네. 그러면은 단체에서는 20만 원을 내요. 네. 이게 3년 정도 쌓이면 아니 5년 정도 지나면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중에 실직을 하더라도 이 돈의 일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기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도중에 이직을 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간 좀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늘 재정이 문제가 되지만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 재정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너무 많은 뭐 임시노동자라든가 일요직 근로자들의 고통이 예. 더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거는 목표로 딱 정해놓고 문제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이들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이 제도화를 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어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많이 힘들 때 지금처럼 재난지원금 형태로 현금성 어떤 예. 지원을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일회성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을 전 국민화하는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참 필요한데 어떻게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가느냐는 세세하게 쌓여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당에서도 일단 법안에 발의됐던 특수고용직이라든가 예술인부터 단계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보다는 조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옳으냐 이런 식으로 네. 큰 틀에 합의를 하면서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가재정의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를 저해했다면서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에 대한 이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를 했는데 뭐 두 사람 지금 국회 정보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뭐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전혜원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이번 국회 당선자 중에서 눈길을 끄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태영호 미래통합당 예. 당선인, 지성호 당선인은 이제 미래한국당 소속이죠. 비례대표이니까. 이 두 당선인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두 분 다 탈북민 출신입니다. 태영호 당선인의 경우에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이고요. 지성호 당선인 경우에는 많이 알려졌는데 뭐 탈북민 인권운동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많이 또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최근 비판 여론이 강해진 것은 이른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병 이상설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에 찬 발언을 많이 그랬죠. 했다. 이런 점에서 예. 굉장히 논란이 일었어요.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을 했었고 지성호 당선인의 경우에는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동영상도 공개되고 사실은 이것이 맞지 않는 정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두 당선인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제기되니까 두 당선인이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당 차원에서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든 미래한국당이든 당선인들이 속한 당 차원에서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할 뻔했다. 위험성이 크다라고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 두 사람을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쉽게 말하면 국가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정은 되지 않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국회 원내대표 간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 건데 예. 여야 모두 지금 원내대표를 새로 뽑을 예정이죠. 그렇죠. 야당에서는 이게 상임위 배제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당내에서 결정한 문제이지 여당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지 안보 관련 사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과 정보를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 방식과 타이밍은 참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될 또 인물들이라 발언 하나하나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참 재미있는 것이 북한 관련해서는 네. 북한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폐쇄적인 국가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가 약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거죠. 제가 통일연구원에서 군만색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단톡방에 북한 전문가 그룹들이 꽤 있고 많은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늘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이제 이런 식의 내부 소식 통리라든가 정보망을 예. 활용해서 많은 이야기들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얘기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가짜뉴스가 될 수는 있지만은 출처 자체가 사실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두 분의 탈북자 의원들이 당선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99%라는 이야기 뭐 김정은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들의 입이라는 게 고인이기 때문에 이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부정확한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갖고 어떤 판단을 하고 결과를 했을 때는 우발치 않은 어떤 남북 간의 그 긴장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또 다 가짜뉴스로 취급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간의 적정선을 좀 찾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사님하고 좀 의견이 다른데요. 정보 당국이 취약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게 저는 정확한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했었고 또 국회에 출석한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것을 한 것은 조금 부적절했다. 특히 사실상 이제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분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사망을 99% 확인한다는 건 너무 나간 정보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상임위를 배정하는 문제를 보면 현행 국회법에서는 원내대표가 거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 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사위에 넣어지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의원들이 행정안전위에 대해 들어갔을 때 여야 의원들 간에 사퇴시켜야 된다고 막 서로 공방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원내대표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렇게 어떤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출석을 해서 거의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기밀을 준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상하원 정보위원장에게만 정보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의사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하고 영국도 이런 정보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법과 절차적 안전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부적인 규칙이 없다 보니. 정말 새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경우에 이걸 배제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예. 대해서 원내대표의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렇죠. 규칙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가 좀 만들어져야지 안 그러면 결국은 양당에서 주장의 끝일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뭐 두 분들을 상임이나 뭐 정보위나 국방위에서 배제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배제를 왜 하느냐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당선인에 불과한 이 두 분이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신중하지 못했고 조심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을 준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당국이나 이제 여기서 특이 동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20일간을 나타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설들이 외국 외신 보도부터 나오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하니 정말 특이 동향이 없는가라는 또 의심은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어떤 특이 동향이 생긴다 그러면 북중 간의 그 경계선 국경 지역에 중국군의 움직임이 있다든지 평양에 뭔가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든지 북한의 군대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이 보인다면 특이 동향이 될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당국에서도 특이 동향이 없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도 이번에 김정은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약간 우왕좌왕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가 정보의 혼란 속에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제 이 두 사람 당선인이 뭐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하루 정도 주가가 출렁거리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국가적 위기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지난 3일에 그 GP 강원도에서 그 감시 초소에 기관총 고사총을 쏜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당국이 명확한 해명이 없습니다. 일테면은 뭐 군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발적인 사고 같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북측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에 9.19 군사 합의 서로 간에 도발을 네. 하지 말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우발이든 아니든 이쪽 남쪽 초소에 기관총이 발사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북한의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통문을 보내고 며칠이 지나도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북한과의 문제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안하고 이 사안을 대등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뭐 어떤 총기 사고나 이게 아니라 특정 체제의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한 거죠. 더군다나 당선인의 신분으로서 일반 국민이나 뭐 일반 유튜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특정 체제의 지도자의 건강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본인이 왜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지 근거를 대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럼 만약 앞으로 국회의원인데 사실상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네. 국회의원이 만약 이런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뭐 다행히 뭐 주시장이 하루 출렁 걸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마무시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투명한 정보 공개. 일테면 물론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뭐 국정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근거를 갖고 있는 당국이나 국정원에서 설명을 해줬다면은 이런 또 혼란이 약간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 두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잘했다는 의견이 아니고요. 일테면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한다면 이런 가짜 뉴스 논란은 조금 더 약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국정원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고 국회 정보위에서 기밀을 준수한다라는 예. 여야의 어떤 합의와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정원이 직접 나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더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당의 소속 의원이든 북한과 관련된 정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할 때는 예. 정말 신중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확실한 어떤 정보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전혜연 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56년 전에 겪었던 성폭력 사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한 여성이 지금 재심 청구에 나섰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과연 어떤 사연이길래 56년 전에 겪었던 일을 다시 재심 청구, 뭔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게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이라고 그렇게 아예 명명돼 있는 그렇게 겁니까? 소개가 된 그 법원사에 소개가 된 사건이고 형법학 교과서에도 정당 방위를 이룬 대표적인 판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청취자분들은 90년대쯤에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원미경 주연의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예. 그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당시 64년에 18살이던 최모 씨가 이제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을 발해주러 나갔다가 길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강제로 이제 넘어뜨리고 입을 맞추려고 달려들었어요. 예. 그랬을 때 최 씨가 이 사람의 혀를 깨물어서 1.5cm가량의 혀가 절단된 겁니다. 예. 그랬더니 어떤 벌을 받았냐면 중상해죄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강간, 뭐 강간의 미수에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됐고 중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아, 이쪽이 피의자가 된 겁니까? 가해자가 된 겁니다. 가해자가 된 거군요. 그래서 재판 받으면서 6개월간 옥살이도 하면서 이런 재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결혼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더 좀 화가 나는 거는 검사나 법원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 조사 때마다 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가해자와 결혼하면 간단하지 않느냐. 못된 양 가시나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법원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실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질렀는데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 범행 장소가 집하고 별로 안 떨어져 있었고 소리 지르면 충분한데 그렇게까지 혀를 잘랐어야 됐느냐. 혀를 깨문 행위가 방위의 정도로 지나친 것이다 해서 정당 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았던 그렇군요. 이런 사건입니다. 네. 야, 이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두 분이 간단하게 어떻게 이게 지금 인정 범위를 좀 넓혀야 되나요? 정당방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채모 씨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56년 만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된 이유가 2018년 미투 운동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서지영 검사 굉장히 많이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여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판결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혀가 절단된 게 과잉방위로 정당방위 해당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폭력의 어떤 위기에 처한 여성이 혀를 깨물 때 어느 정도 힘 조절을 해가지고 알맞게 깨물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이거는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쉽네요. 오늘은 나중에 또 다른 얘기에서 할 수 있으면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